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시승 차량은 아반떼 CN7N9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의 모든 옵션 추가된 풀옵션 차량이고요. 서울 출고 가정하고 개별 소비세 3.5% 기준 차량가액 3,074만원, 보험료를 제외한 부대 비용은 212만원 정도 해서 합산 3,286만 2,380원입니다. 우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기존 가솔린 모델과 달라진 점 빠르게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슬림하면서 존재감 드러나는 N9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N9 엠블럼, 스포티한 인상의 에어 인테이크가 차이가 나고요. 측면부는 차체를 낮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사이드 실과 피아노 블랙 컬러가 적용된 사이드 미러, 윈도우 라인 몰딩 등이 차별화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수평 구조의 와이드한 리어 디퓨저 등이 역동적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휠 패키지 68만원을 추가하시면 보고 계신 휠과 N 로고 스피닝 휠캡을 장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N9의 포인트 색상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휠 색도 검정색인 게 잘 어우러져서 더욱 이쁘더라고요. 여기에 39만원 또 추가하시면 지금 보시는 레드 캘리퍼와 대용량 디스크, 로우 스틸 패드를 장착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개인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앞바퀴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뒷바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이건 앞바퀴고요, 이건 뒷바퀴입니다. 자, 내장 디자인은 제일 크게 변경된 게 지금 보시는 핸들이죠. 3 스포크 타입, 그러니까 세 개의 선이 있는 핸들로 변경되었고요. 저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들고 이쁘네요. 한눈에 봐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쥐어봐도 잡는 느낌도 좋고 잡기에도 편한 설계된 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기 편한 기어 노브가 나는 N9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욱 스포티하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시트, 시각적으로 스포티해 보이기는 하는데 옆에 옆구리를 잡아주는 볼스터, 그게 몸을 잘 지탱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나타 N9과 비교했을 때 소나타 N9이 확실히 더 잘 지탱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앞자리에만 스티치가 좀 몰려있어요. 뒷자리 도어인데 없고요. 뒷자리에는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에만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기본 모델에는 여기에 뽁뽁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마스크 거리로 사용하는 이 공간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빵빵이도 아니고 약간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버튼 형태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보통 기어노브 주변이나 고급 차량들은 핸들에 위치해 있는데 이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손이 잘 가는 위치는 아니더라고요. 배기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던데 냉간시 배기음은 딱 이렇습니다. 실제로 주행할 때도 운전에 재미는 주지만 민폐가 아닌 선에서 제 기준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주행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속력과 변속기입니다. 204마력의 27토크 CVVD가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과 엠파워 시프트, 레브 매칭, 7단 전식 DCT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저 같은 일반인이 운전하더라도 충분한 재미를 주는 차량입니다. 엠파워 시프트는 쉽게 말하면 기어가 한 단 올라가게 되면 뒤에서 차를 한 번 더 밀어주는 건데요. 가속하는 상황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갈 때 가장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많이 타보지 않아서 그런지 제로백 6초대 차량들은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지만 그래도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전식 7단 DCT 특화 제어 로직이 정말 똑똑해서 속도를 줄임과 동시에 기어 단수를 차가 스스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RPM을 높게 유지해줍니다. 운전자의 감성적인 점을 자극함과 동시에 가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엔진 회전수를 보정하는 이 레브 매칭을 차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 상태에서 재가속할 때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은 가속감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로 주행한 상황에서 속도를 빠르게 올릴 때 차가 똑똑하게 알아서 기어 단수를 빠릿빠릿하게 내려줍니다. 기존의 현대차들의 변속을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반응이 엄청나게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딜레이가 정말
정말 짧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건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난번 시승했던 소나타 N9과 비교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소나타 N9은 고속에서도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여유롭게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반떼 N9은 약간 엔진을 쥐어짠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력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라면 제가 구매한다고 하면 자금이 한 3,400만원 있다는 가정하에 소나타 N9으로 결정하고 싶네요. 소나타는 정말 재밌다 못해 더 밟으면 무서울 정도였어요. 참고로 저는 간튜닝이 디튠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션입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간략하게 멀티링크는 바퀴마다 완충을 해주는 서스펜션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네 바퀴 각각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노면의 잔진동은 잘 잡아주지만 차량의 성격에 맞게 딱딱하지 않고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편안한 승차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데일리로 타고 다니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특히 방지턱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내려온다? 뭐 이 정도로 느꼈던 것 같아요. 노면이 좋지 못한 곳을 갈 때 운전자에게 그 충격이 전달된다기보다는 그 굴곡이 전달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타기 힘들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라는 점 이거는 대부분이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다만 2열의 동승자를 태우면 시트도 1열보다 딱딱하고요. 차가 노면의 굴곡을 읽는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멀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승자 멀미해서 힘들어 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1열에 신경을 많이 쓴 차다라는 걸 뭐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주행해본 느낌은 잘 멈춥니다. 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고속에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 급하게 감속도 해본 결과 원하는 감속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모두 제 느낌이고요. 시승한 차량에는 레드 캘리퍼와 대용량 디스크, 로우 스틸 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용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타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타시고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생각하시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재밌는 아반떼는 처음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동안 아반떼는 렌트카, 사회초년생의 무난한 첫차 이미지였다면 이번 아반떼 N9을 시승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반떼로도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가속을 느낄 수가 있고 뭔가 고성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어떤 분에게 추천하느냐, 나이를 떠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성능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3,000만원 밑으로 구매하고 싶다, 아반떼 N9 한번 보세요. 각 잡고 시승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요. 운전을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예산 여유가 있고 나는 좀 부담스러울 만한 출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나타 N9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질문 받은 몇 가지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아반떼와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 소나타 N9과는 어떤 다른 느낌을 주는지 여쭤보셨는데 우선 기존 아반떼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라고는 디자인,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출력, 서스펜션, 변속기 등 동력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느끼는 출력과 운전자에게 주는 느낌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소나타 N9과 다르게 느낀 점은 소나타 N9은 시승 영상에서도 말했던 그대로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타 채널에서 측정한 제로백은 비슷할지 몰라도 주행하는 중에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제가속을 하게 되면 제가 밟으면 밟는 만큼 차가 나가겠다라는 생각에 무서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반면에 아반떼 N9은 같은 조건에서 제가속을 할 때 약간 느긋하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0km가 넘어가면 엔진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엔진을 쥐어짜는 느낌이 나요. 그런 소리가 나요. 그 두 차량 모두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만족하시겠지만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는 소나타 N9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션 꿀렁임은 큰가요? 뭐 데일리로 타도 괜찮은가요? 예, 물론 데일리로 타도 물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미션 꿀렁임은 시승하는 3일 동안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요. 많은 분들이 건식 7단 DCT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랜 기간 타볼 수 있다면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짧은 기간 시승이기 때문에 이 점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 아반떼 N9 시승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는 차종이라면 꼼꼼히 시승해보고 비교해보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시승기는 물론이고 차량 관련 소식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